삶이란 기적과 기적 사이입니다. 저에게는 책보다 영화가 더 아름다웠다고 기억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책이 인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책도 물론 좋았지만 영화가 훨씬 더 아름다웠다고 기억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습니다. 나카의 이사무 감독의 2001년에 개봉된 냉정과 열정 사이가 그것입니다. 에쿠니 가오리와 치지 히토라니가 함께 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OST로 사용된 엔야의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그 목소리와 그 음악이 귀에 맴돌아서 매일 듣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는 2001년에 개봉됐습니다. 게다가 그 영화의 배경인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는 그야말로 이 영화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두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붉은색 커버의 로스, 그 다음에 파란색 커버의 블루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마음은 파란색 커버인 블루에, 여자 주인공의 마음은 붉은색 책인 로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아오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준세이였는데 책에서 각각 느껴졌던 남녀의 생각 차이, 같은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이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책에서 느꼈었는데 그것들이 영화에서는 각자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 우리들에게 일어날 기적은 단지 네가 혼자 기다려줬다는 거야. 준세이의 나레이션입니다. 두 주인공은 서로 헤어지고 나서 8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둘은 오래된 약속을 떠올리며 같은 장소로 향했던 것이죠. 기적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이 만남에서 둘은 쑥스러운 웃음을 짓습니다. 누구도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미소와 멋쩍은 웃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의 이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런 추억의 한 조각들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그 기적과 기적 사이 어딘가에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모두쌤의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